안녕하세요. 색종이로 내 손에 끼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손톱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손톱 한개 만들 수 있습니다. 분홍색 손톱 만들게요.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.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. 한번 펼칩니다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주세요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왼쪽에 접혔던 색종이 한번 펼쳐주세요. 이 비스듬한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그 위로 왼쪽의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래쪽에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데 이때 뒤쪽으로 보이는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방금 접었던 색종이 펼칩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펼쳐주세요.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다시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줄게요. 방금 접은 작은 세모 펼쳐주세요. 색종이를 들어서 오른쪽 이 색종이 주머니 속으로 왼쪽에 작은 세모를 넣어줄게요. 손톱 한 개 완성이에요. 이 아래쪽 색종이 사이속으로 손가락을 끝까지 넣어주세요. 짠! 완성입니다.